제가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 밤부터 조금 강한 비바람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오토캠핑장으로 급하게 예약을 좀 했어요. 여기는 제가 예전에 왔었던 청송 오토캠핑장. 또 제가 텐트를 새로 샀거든요. 그래서 그 텐트를 한번 오늘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상자 뜯지도 않고 언박싱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T4 카캠핑 요 텐트입니다. 그래서 요거 닫은 채로 그대로 총장만 떼서 가지고 왔고요. 보면 이렇게 일단 뽁뽁이부터 먼저 벗겨야 되는데 이거 아이씨 칼이 없는데 명품이라 적혀 있어요. 그리고 제 차종 얼류투싼. 저는 이게 18년도 12월에 구매한 얼류투싼 페이스리프트 디젤 모델이고요. 개봉합니다. 주의사항 AS사항이고 이거는 리페어 하는 거 스킨이랑 스트링이 하나 들어있네요. 되게 가방은 넉넉한 느낌인데 이야 일단 천이 좀 되게 짱짱한 느낌. 된 거 보이죠? 와 짱인데? 오 꿀잠 자겠다. 오랜만에 스페로 슈프림 요거 싱글 자축 매트 가지고 왔어요. 약간의 단차 요거마저 이제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 가림막 할 겸 요거 타월 하나 걸어줄 거예요. 그래서 원래면 이거를 제가 암모커튼을 배송을 시켜놨는데 안 왔어요. 그래서 요거 봉이랑 거는 거는 다이소에서 단돈 4,000원 주고 구매. 야무지게 잘 해놨죠?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냥 요거 걸쳐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완성했어요. 안에 보면 옆에 창문까지 다 가려놔서 오 약간 호텔 느낌 나지 않나요? 리무진. 그래서 요리조리 제가 이걸 좀 급하게 연구를 좀 해봤는데 좀 나름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좋아 좋아. 지금 이제 사이드만 막아줬는데 되게 아늑해진 느낌이에요. 오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된 건가? 됐겠죠? 오랜만에 깔았는데 이거 매트 진짜 폭신하네요. 그 앞에 소나무랑 잘 보면 저쪽에 호수까지 보이는 뷰예요. 나는 지금 잘 보이거든요. 영상에서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뷰도 너무 만족스럽고 약간 사이트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
또 너무 밑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라서 좋은 것 같아요. 누워있는데 지금 잠들 것 같아. 너무 편한데. 네, 사이트가 이렇게 층층이 소나무가 쫙쫙 경계가 되어 있어요.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면 앞에 호수가 더 잘 보여요. 여기 제일 밑에 라인. 제 사이트에서 관리실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들 정말 좋아해요. 여기는 여름 되면 풀장도 크게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캠핑장이에요. 신났네.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관리실이랑 화장실, 샤워실, 그리고 매점.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관리실 한번 이렇게 놀이터에서 여기 통로로 들어오면 화장실, 남자, 여자, 여기 샤워실. 시간 잘 준수해 주시고요. 아, 되게 깔끔한데 여기 완전 목욕탕 같은데? 우와. 이렇게. 이야, 이런 건 또 처음 보네. 이렇게 되어 있고. 그래서 뒷사이트 빼고는 다 이쪽 라인에 있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써야 돼요. 넓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매점 겸 관리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봬요. 웬만한 종류의 뭐 먹거리나 아니면 캠핑이 필요한 용품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름에 왔을 때 여기서 그때 얼음 사고 썼나? 아, 냉동식품까지 있네요. 음료도 요렇게. 뒤쪽에는 조미료나 아니면 뭐 필요한 생필품들. 에코 쪽으로 나가면 여기는 글램핑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 저번에 영상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. 전체 배치도 사이트. 그래서 오늘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은 A119번 요 자리에 있고요. 그래서 요 자리는 이제 조금 단차가 있고 올라갈수록 좀 높이가 있어가지고 가족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쪽에 있는 A라인이나 아니면 낮은 쪽 A라인 아니면 놀이터 옆에 G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고요. T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아래 주차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. 짐을 들고 날라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뷰는 나무 뷰가 제일 좋은 곳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캠핑장 나와가지고 여기 A라인 사이트 있고 맞은편에 있는 호수. 오늘 날씨가 흐려서 좀 칙칙해 보이는데 날씨가 맑으면 진짜 예뻐요. 요렇게 호수 저수지.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네요.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비 오지 싶은데 비 오면 빈대떡이랑 오뎅탕이랑 순대랑 요렇게 가지고 먹을 거예요. 또 이 비 온다 해서 딱 챙겼죠.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계속 막걸리를 사라고. 자, 술 안 먹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탄산수 갖고 왔어요. 자, 호수 보이고 좋다 그죠?
갑자기 비가 쏟아져요. 와. 그래서 밤 되면 더 온다고 하던데. 그래도 이거 소리 진짜 너무 좋다. 이게 요 텐트를 제가 비슷한 거를 마지막까지 고민하긴 했는데 이렇게 우레탄 창이 제일 결정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날씨가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추울 때 고를 때 이제 문 닫아 놓고 안에서 밖에 풍경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너무 좋다. 짠. 이제 이거 순댓 좀 찔 건데 시간이 얼마나 하면 될까요? 끓는 물에 10분. 들어가요. 마지막 프라이팬을 원래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겨가지고 트렌지아에 구워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굿나잇 커피 마시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차박을 왔잖아요. 이렇게 텐트라든가 아니면 평터나 개조를 하고 처음 자보는 건데 아까 솔직히 낮잠도 살짝 잤어요. 누웠는데 편해가지고. 그래서 이게 그 2열에 콘솔이 있는 부분 긴쪽 부분은 이게 완전하게 꽉 누른다고 누르는데 약간 조금 더 올라오긴 해요. 반대쪽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데 평타가 되기는 됐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트랑 약간 단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적재를 많이 해서 좀 내려앉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 정도 뭐 단차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요거는 뭐 불편하신 분들은 매트를 뭐 더 깔아줘도 되지만 그냥 뭐 자축 매트 그 정도만 깔아줘도 어느 정도는 커버는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뭐 어쨌든 뭐 편하게 자면 좋지만 나와서 자는데 집보다는 편하겠습니까?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여서 지금 이제 차박 계속 다닐 것 같아요. 또 다음 주도 차박 도전. 지금 안쪽에 지금 정리는 좀 안 돼가지고 좀 미니멀로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좀 간단하게 꾸려서 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리도 서큘도 틀어놓고 좀 문도 열어놓고 그러긴 했는데 우레탄 창이 습기가 차더라고요. 원래 그런가? 제가 우레탄 창을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그래서 뭔가 벌써 뭔가 약간 뿌얘지는 것 같아서 요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차박은 보통 노지에서도 좀 많이 하기도 하니까 이참에 아예 비아식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포장음식? 다음에 또 차박 오게 되면 지금이랑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정돈되고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그리고 지금 온도가 한 10도? 10도 정도 되는데 안에 전기장판만 해놓고 따로 난방기구는 없어요. 근데 지금 되게 더워요. 옷은 제가 안에 히트텍 하나 입고 겉에는 바람막이 입고 있는데 더워요. 일어나자마자 지금 빠르게 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어제 잠을 좀 푹 자버려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커피도 못 먹고 탄산수만 머리카락 먹고 있네. 그래서 탄산수만 좀 몇 모금 하고 정리 좀 하고 있는데 잠은 진짜 잘 잤어요. 잘 잤고 근데 조금 미끌리긴 해요.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진짜 잘 수 있는 환경이 엄청 개선이 된 것 같아요. 전기장판이 미끄러워서 좀 미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끌리지 않는 고무 같은 거? 그거 좀 덧대주고 약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빨리 집에 갈 준비 좀 해볼게요. 영상 또 차박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 감사해요. 안녕.